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 코너,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엑스코 탐구 생활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범시민유치위원회 오성근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저희 다시 이렇게 엑스포 예. 탐구 생활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때 이 코너 첫 시작을 또 위원장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우선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요. 네. 얼마 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네. 그 벌써 17번째더라고요. 이야, 네네네. 그래서 이 코너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부산교통방송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엑스포 유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서울에서 전략회의라든지 또 이제 중앙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거기 또 제가 집행위원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회의에도 참가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부산에서는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또 토론 참여 등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달 말께에 대시민 보고를 겸한 그런 유치결의 대회를 열 계획이라서요. 네. 그 준비를 하느냐고 또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고 또 중요한 일정들 많이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추진 일정과 절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의 범시민 유치위원회 역할을 쭉 알아봤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BIE와 회원국이 어떤 평가를 통해서 개최지를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 위원장님, 그 2023년도 총회에서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투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원 이제 160개국의 회원국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네, 네. 회원국들은 뭐 우선은 그런 이제 나라 국가 간의 그런 정치 외교 이런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아마 투표에 임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친선 관계가 돈독하면 뭐 당연히 표를 이렇게 주겠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수의 경우는 엑스포 프로젝트의 이제 내용을 보고서 좀 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네? 또는 이제 그쪽에서 개최된 엑스포에 참가할 때 자기 나라에 이제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된다 하는 이런 쪽에 아마 투표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엑스포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어떻게 알리게 되는 건가요? 전에 들었던 그 총회 프레젠테이션이 뭐 그런 것들의 일환인가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총회 프레젠테이션이 프로젝트를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상하반기마다 이제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실시될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관광지로서의 우리 부산이 갖는 장점과 매력을 굉장히 멋있게 이제 부각시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엑스포의 주요 내용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엑스포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요. 우리가 이제 소위 유치 계획서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캔디데이처 도시에라고 하거든요. 네, 네. 번역을 하면 아마 후보국 계획서 아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요. 회원국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동영상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홍보 기법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 그런데 기본은 유치 계획서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준비되어야만 총회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경쟁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참 유치 계획서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네.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그 각 경쟁 도시들마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강점들 이런 거 정말 혼신의 힘을 다 담아서 이렇게 보여줄 것 같은데 어디가 더 잘 준비하고 있는지 비교 평가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BI 사무국은요, 각 후보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 엑스포 프로젝트 내용을 검증하는 기준을 이제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국은 거기에 맞춰서 유치 계획서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건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그런 평가 항목이 있는 거고요. 아.
각 후보국은 그 항목에 맞춰서 각자의 이제 강점을 살린 그런 프로젝트 계획서를 준비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총회 프레젠테이션도 이 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국들로부터 이제 표심을 얻을 수 있도록 굉장히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유치 계획서를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네, 우선은 엑스포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선은 엑스포 주제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주제가 대한민국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와 개최 도시가 어떤 연관이 되고 그게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제 또 어떤 현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이 선정한 이 엑스포 주제를 참가 국가들이 박람회장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방안도 이제 잘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이 주제를 보다 이제 구체화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부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제를 어떻게 구성할 거며 또 이 부제와 연계되는 산업 기술의 그런 연결 체계 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축은 프로젝트의 이제 마스터 플랜 또는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박람회장의 조성과 구성 부분 그리고 이제 전시관과 공연장 각종 상업 및 지원 시설들을 어떻게 이제 배치할지 하는 그런 배치 계획들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과 숙박 계획 또 재무 계획 이렇게 실제로 엑스포가 개최가 된다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다루는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담기게 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개최 지역의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하는지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계획서에 담아야 해서요. 네. 이 모든 내용들을 영어와 불어로 된 문서로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네네. 각각의 분량이 한 400쪽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야, 정말 준비 과정이 만만치가 않네요. 굉장히 네. 대단한데 우리 부산 시민들은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2030 우리 그 부산에서 꼭 엑스포가 열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유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언제든지 모여서 축구 대회도 하고 왜 부산 분들이 으쌰 으쌰 이런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만 하면은 뭐 쉽게 유치되고 당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설명 쭉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건 아니네요. 어떻습니까?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네, 현재 뭐 준비 예정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중앙에 우리 이제 범정부 유치기획단에서 부산시와 함께 그동안 이제 준비 작업을 차근차근 이렇게 해왔고요. 네네. 위원회에서도 지역의 이제 학계 연구기관 그다음에 이제 기업 관계자 되는 분들이 각 부문별로 이 작업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해왔습니다. 네네. 현재 이제 중앙유치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곳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유치계획서를 마무리해서 영어 불어본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BI에 이제 제출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길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네. 그 BI 대표단의 그 현장 실사가 있다고 저희가 쭉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이 중요한 과정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어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요. 또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예,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BI의 현장 실사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엑스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우리 마음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성근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